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생 어촌 플러스 리포터 민지선입니다. 아우 오늘 이렇게 맨날 깜깜할 때 하다가 해가 이렇게 쨍 뜰 때 하니까 너무 좋네요. 저 기분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요, 피디님? 너무 신나 보이는데. 아 너무 즐거워. 아, 너무 좋아. 그리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서해안 갯벌 보이시나요, 뒤에 여러분들? 쫙 이렇게 펼쳐졌잖아. 기가 막히네요. 여기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, 그죠? 밤에 왔으니까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. 네. 자, 오늘은 의욕이 굉장히 넘쳐요. 오늘 힘도 되게 넘치고 아침밥도 먹고 왔어요. 갈까요? 저쪽으로? 네, 이쪽으로 가면 되나? 갈게요. 어, 신나.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저 오늘 찾아주셨다고 들었는데 네, 네. 오늘 되게 젊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. 제가 네,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? 그렇네요. 아, 저 어떤 일로 찾아주신 거예요? 뭐 일은 많아요. 근데 네.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. 아 그럼 갈까요? 근데 이런 복장으로는 옷 네. 가벼우니까 네. 아. 장화 저처럼 장화 신고 아, 아 요거요? 예, 어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갈아입고 오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 갈아입을까요? 가슴 장화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준비는 철저해야겠죠? 쭉쭉 끌어올려 입는데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. 자 준비 완료하고 찾아간 이곳 바로 저의 일터입니다. 네, 제가 이게 입으시란 대로 다 입고 했는데 이제 뭐 하면 될까요? 이제 이 그물을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쭉 끌어갈 거예요. 아, 여기 그러면 그물에 뭐가 걸리는데요? 일단 한번 끌어보시면 뭐가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. 왜 말을 안 해주시죠? 아까부터 불안하게? 아직 뭐 튀어나온 애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? 무서우실까 봐. 아, 정말요? 아, 왜요? 걱정도 많은데. 네,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양식장 양쪽 끝에서 그물들을 잡아당겨 정체불명의 그것들을 모아봤는데요. 제 심장은 이미 펌프질 중. 어머나, 잔뜩 겁먹은 제 얼굴 보이세요? 그물 안에서 힘을 주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그것들. 바로 강화도의 특산물, 갯벌장어였습니다. 강화 갯벌장어는 서해 갯벌을 막아 만든 어장에서 민물장어의 치열을 75일 이상 키운 것을 말하는데요. 서해의 바닷물과 새우, 망둥어, 치어 등 풍부한 자연식 먹이로 키워 더 건강한 것이 특징이죠. 내려오셔가지고 이것 좀 바구니에 담으세요. 와! 해야지, 해야지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엄마. 이거 안 튀어나와요? 어, 어, 엄마, 어, 무서워. 어머, 어머. 아, 자, 드디어 양식장 안에서 1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. 이제는 양식장에서 건진 장어들을 한 대 모아 다른 수조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졌는데요. 하나, 둘, 셋. 엄마야, 엄마야. 나 겁 많은 거 아시면서 이거 그럼 얘기를 해주던가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, 진짜 더워 죽겠네. 근데 이 그 강화 갯벌 장어는 왜 좋은 거예요? 왜 유명하고 왜 좋아요? 뻘이 되게 좋은, 그러니까 양질의 뻘이 분포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먹이 사슬 자체가 잘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강화도 뻘에서 바닷물을 유입시켜서 키우는 거죠. 아,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2요. 32요? 네. 32이시래요. 젊으시다. 예? 네? 젊으시네요.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신나는 네? 것 같은데? 아이고, 제 또래고 항상 어르신들만 만나다가 아버님, 어머님 막 이러다가 또래 만나니까 반가워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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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들어, 들어, 들어. 오, 잡았네 한 마리. 어디요? 무서워. 무서워. 한 마리 잡았대요. 어, 이거 봐, 이거 봐. 얘는 잡아볼까? 네, 그렇게 하면 돼. 있어요? 또 잡았어, 잡았어. 오, 잡았어. 잘 잡네. 감사합니다. 애써 칭찬해 주셔서. 네,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잡으세요. 이거 놓으셔도 돼. 아, 엄마, 어, 어, 나 안 돼, 나 안 돼. 나 안 돼, 나 안 돼. 아. 뭐요? 꽉!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이거 봐. 오케이, 오케이.
제가 지난주에요. 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떳떳하진 않아요, 사실.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장어의 맛을 전해드리는 것도 이제 어쨌든 제 일이잖아요. 요건 또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. 진정한 장어 맛을 보려면 이거부터 먹어봐야지. 엄청 크죠? 아까 내가 못 잡은 이유가 있었어요. 이거 딱 잡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안 잡히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못 잡은 거야. 장어는 요거 아시죠? 생강. 생강채랑 같이 먹잖아요. 아시죠? 다들 뭐 장어 한 번씩 다 드셔보셨잖아요. 그죠? 응. 한번. 생강이랑 왜 잘 어울리는지 알아요? 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. 맛있겠죠. 생강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? 그런 게 같이 씹히고, 그 약간의 향과 함께 이제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,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. 맛있어. 양념구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양념도 양념 나름의 매력 있죠. 이 고추장 양,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그런 고추장 양념 맛이랑 와갖고.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잖아요. 여름에 얼마나 기운 없고 힘 빠지고 땀 흘리고 힘들어요. 그럴 때 이제 요거 하나씩 드셔줘야지. 여름에 장어를 안 먹고 지나가면 그게 여름을 낫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보약 한 채 지어 먹는 것보다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저거 비리비리 막 무섭다고 이러다가 지금 이게 살아났잖아요. 이렇게. 저희 분량 나왔어요. 끊을게요. 네, 막 드세요.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아까 땀 한 바가지 흘리셨잖아요. 접고 이제 같이 드시죠. 점점 더워지는 날씨, 입맛도 기운도 없으시다고요? 힘이 불끈, 기력 충전의 제격, 제철 맞은 강화 갯벌장어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?